여름철을 앞두고 재난과 식품 위생, 전염병 등 3대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. 박종환 기자입니다.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, 소방방재청 등 4개 반 22명으로 정부 합동 안전점검반을 꾸려 오는 20일까지 자연재해에 대한 기관별 대응체계와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우선 서초구 우면산과 춘천 펜션 산사태 지역 등 지난해 피해 지역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루어집니다. 위험지역 예경보 시설 대상은 전국 450여 곳이 추가돼 모두 1,300여 곳으로 늘어납니다. 또 12,000여 곳에 이르는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공사를 장마철 전인 6월 말까지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. 특히 여름방학 중 47만 명이 이르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여름방학 중 아동 급식 단가 현실화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. 경기도의 경우 학생 1인당 급식 단가 지원비는 4,500원인 대비해 충남북과 대구는 3,000원에 그치고 있습니다. 정부는 또 냉면과 콩국수, 빙수 등 여름철 음식과 위생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유원지나 해수욕장 등지의 음식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해외 유입 감염병 환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입국자에 대한 발열 감시 등 검역 조사도 한층 강화됩니다. CBS 뉴스 박종원입니다.